들리나요? 네. 저는 이 밴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많은 왜곡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아직 중국에서 정식으로 상영된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마 프리미어 형식으로 한번 상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는 8월 초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오늘 이거 끝나고 많은 좋은 평을 올리셔서 이 영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박나게 꼭 네이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른이 될 때 제가 이 영화 홍콩이랑 중국 영화 쪽에서 한 22년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합작 영화를 했는데 한국 배우랑 외국 배우, 중국 배우가 왔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케미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제일 잘 맞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감독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감독, 이 영화가 여기에서 상영되게 되어서 더 너무 기쁘고, 지금 이 훌륭한 영화를 만드신 우리 감독님을 먼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감독님한테 여기 이 부천에 오신 소감을 먼저, 그리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 같이 보신 소감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보다 더 많은 말을 배웠었는데 무대에서니까 생각나는 말이 한 마디 맞아 보았습니다. 其实我非常紧张，因为这个电影是第一次在全世界给观众看，然后就是你们，所以你们的笑声、哭声对我来讲都是一个很大的鼓励，所以谢谢。 먼저 여기 무대에 서는 게 너무 긴장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신 분이셔서. 소리 그리고 이제 묻는 소리 하나 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응원과 칭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这部电影是我跟准基第一次在中国拍的第一部电影，那也是准基第一次在中国拍的电影，所以对我跟他都是第一次。那如果今天各位看了，觉得好看，麻烦要用力的。 大声说出去，因为这个电影下个月8月9号就要在中国大陆上映，所以需要大家的口碑支持。那如果你今天看了不满意，那你就先把嘴巴闭起来，谢谢。 먼저 중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시는데 즐거우셨더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중국에서 영화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재밌으셨다면은 이제 홍보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재미가 없으셨다면은 이제 재밌었어요.然后再补充一点，今天来了一个很重要的伙伴，因为是西西里的摄影师。 然后他也是韩国摄影师，所以我们请摄影师跟我们招手一下。그 우리 원진동 导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분은 좀 이따 저희 무대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미리 얘기해서 이 영화에 제가 이승기 씨를 부르려고 굳이 노력을 했는데 이승기 씨 현재 국내에 안 계십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단지 이준기 씨만 이 영화에 참여한 게 아니고 저희 한국 많은 한국 스태프도 참여했거든요. 영상 너무 이뻤죠? 네. 이 영상을 너무 이쁘게 촬영해 주신 우리 촬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결말이 좀 궁금해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결국은
안 보여주고 서로 안 만나고 그냥 끝난 결말인 건지, 아니면 만났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我不能告诉你答案，因为我觉得每个人的答案都不一样。那我觉得这个工作要交给你自己去思考。对，不好意思。 죄송하지만 예, 대답을 드릴 수 없고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먼저 이렇게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긴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싶어요. 제가 이름을 아직 안 쓰는데 저희 너무 이쁘게 촬영해 주신 김영호 촬영 감독님. 물론 촬영 감독한테 질문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프로포즈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완전 안 뜨고 이분은 떡. 이건 잘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여자친구분이 작가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 아이디어는 아닌가? 我的老婆是也是个编剧，然后我对她求婚比电影还精彩，所以我们也别聊这个了。 사실 제 아내분께서 시나리오 작가분이신데요. 그 프로포즈를 했지만 영화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했다고 그러는데 오해하시지 말라고. 네, 그럼 다음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기 씨 팬인데요. 저기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은 한류 스타들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스타인 이준기 씨를 이 준호 역에 캐스팅하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因为我也很喜欢李准基，李准基是挺喜欢的，太喜欢了。但我要多说一点，就是其实这部电影当初我们也在想，因为这个电影它设定一定要一个韩国的男生，那我们在想到底要找谁。那后来我发现，因为我很早第一次看李准基的电影就是《王的男人》。 后来我们两年前接触他的时候，他那时候退伍了，然后我就发现哇，他变得更有男人味。然后那个时候我就觉得，哎，或许可以找他聊聊，因为他演技很好等等。那但是各位知道我是来了三次，然后喝到我昏倒了，然后他才答应了这个戏。먼저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남자 주인공이 필요했는데 이준기 씨를 선택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준기 씨의 그 왕의 남자 작품을 봤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 보고 2년 뒤에 이준기 씨한테 살이 좀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그때 또 다시 보니까 남성인가 되게 이렇게 난처한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준기 씨를 이제 캐스팅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세 번이나 이제 술자리에 앉아서 막 쓰러졌다고 하시네요. 그런 과정에 캐스팅하게 됐다고. 因为李准基下个礼拜开始要去中国宣传，所以他这两天的工作行程没办法来。那我昨天晚上在首尔有跟他见面，那他表示他非常紧张，因为这是他很久没有拍的电影，他再度来演电影，然后他也觉得这样的爱情电影也在期待观众的反应，所以如果你们觉得他做到了，而且 给你们很多期待，很多希望。那希望你们也多给他一些鼓励，支持他。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이준기 씨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준기 씨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2년 동안 공백 기간도 있었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보해야 하는 그런 일정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나가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그 이준기 모습 이런 거에 충족하셨다면은 이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이게 영화 잘 봤고요. 되게 궁금한 게 마지막에 바다의 배경으로 저기 배우 이준기님 팬이거든요. 근데 이준기 씨 노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포로와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음악을 쓰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나와가지고. 我们看过很多爱情电影，大部分爱情电影讲的都是两个人如何在一起，但是这一次这个电影我们挑了另外一个比较特别的视角，是两个人如何说再见。那我觉得这个是每个人都要学习的功课。那结尾他到底该带观众去哪里，那包括小优那个录音笔，其实他最后他说飘到有回的，我宁可不要那个回答，就留给观众。但是那时候准基就送给我他的专辑，我就听，我还没有拍这个电影，他送我他的专辑，然后我就发现这一首歌几乎就是在讲这个电影，就完全 match。 所以我也不知道是命运的安排还是怎么样，所以后来我就跟准基说，那我想把这个歌放在最后，因为我觉得那个是他给小优一个很重要的答案，所以就用这个歌。我们叫努力的얘기하기전에영화의스토리를만들때항상사랑을하기때문에이제인사를먼저이렇게만날때는인사를하는연습을한다고해요하지만그대부분의러브스토리지만이제이러브스토리에서는다른측면을봤다고해요이제어떻게이제이별을하는지에대한공부를시켜주고싶었다이런면에서이제시작하고그씬중에녹음에서이제어떻게인사하는것같아어떻게인사하는것같아하는씬기억하시죠그씬의마지막에는이제이준기씨가대답을하지않잖아요근데사실그대답이있다고해요그래서사실그대답을이제촬영을다했는데그대답을이제안쓰고이준기씨의노래로마지막에이제영화를이제다이제거의다맞춰놓고이제이부분을삭제하고이제어떻게할까하는데이준기씨가자기의그앨범을선물줬다고해요 그앨범을딱들어보고그노래를들어보니까이영화전체를관통하고있어서이노래를마지막에 오늘제가질문할게요굉장히상식적인질문일수있지만여기우리의김용호촬영감독님께서는그래도합작영화를많이해보셨는데이영화를하시면서제일힘들었던순간과제일좋았던순간이어떤순간이었는지한번여쭤봐주실까요예익숙지않아서힘들었던상황들은별로없었고요재밌는상황은저희이영화를하면서한번은숙소에다같이모여있는데체크인을하는데여권종류봤더니6가지가넘더라고요6국가가그래서그지금현재이렇게뭐이작품도그렇고요즘한국이든중국이든여러나라사람스태프들이같이모여서작품하는부분들이많아서되게즐겁게작업했고요제일좋아하는장면은사실은이준기씨하고조동희씨가처음으로만나는날키스씬을찍었어요그침대근데감독님하고그장면을찍기위해서뭐생각하고있다가첫테이크에굉장한고속으로촬영을했는데너무잘찍힌거예요그리고그키스가조동희씨한테는자기인생영화통틀어첫번째키스씬이었대요근데그장면이찍히고나서저개인적으로되게마음에들었고빛이잘담긴것같아서그게되게애착이가고좋았던장면이었습니다네참고로조동희씨는거의중국의국민여동생입니다그러면다음영화예쁘게잘봤고요이탈리아를배경으로한영화중에아시아권에서는냉정과열정사이있잖아요일본영화지만그게굉장히기억이나는데그냉정과열정사이에비해서지금이영화는시칠리아햇빛아래는어떻게그거와좀뭐이렇게또다르게어떤느낌으로그려혹시그영화와도뭔가이렇게그게닮아있던거나아니면거기서뭔가다운그런느낌받은게있으셔갖고이탈리아라는곳을선택하신사항들이있는지아니면좀어떤부분이다른지그런것좀듣고싶습니다그냥이탈리아시시리를선택한배경을여쭤보면됩니까 감사합니다
编剧在写这个故事的时候，他就定位在意大利。那后来我跟摄影师我们去看景之后，我们就发现，哎，西西里那个地方，它靠海边，然后它有温暖的阳光气候，然后我们就在想，俊浩这样的一个人，他9岁就跟姐姐去了这个地方，这个地方一定有足够的能量酝酿他长大。 他才能够这么阳光，所以同时这个地方也是俊浩希望小优最后可以来，因为来到这里，他告诉他一些秘密之后，他也希望小优能够继续往他的人生往前走，所以这个是我们最后的决定。 먼저 시나리오 그 구성 단계에서 이 이탈리아로 그 확정해놓고 있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그 이탈리아에서 그 풍경을 봤을 때 항상 햇빛이 이렇게 쨍쨍하고 아름답고 이제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준호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고 정말 이제 그 풀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닐 수 있어서 샤오유를 만났고 이제 샤오유가 마지막에 같이 이제 이탈리아로 와서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장면을 처음부터 구상하셨다고 해요. 이탈리아가 이제 그 구성의 배경이 된 거죠. 답변드리겠죠. 부천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오늘 18편째 영화를 보는데요. 중국 영화를 3편째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죄송하지만 저희 영화에 대해서 그것에 비하면 중국의 로맨스를 한 편 잘 본 것 같습니다. 잘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세 개나 두 개 나라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한국 배우면 한국을 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개봉 일정이나 국내 개봉 일정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영합니다. 우선 원시씨 아저씨 원시씨 有男性观众会喜欢，因为我觉得这个电影应该比较是。 给女性观众，有男性观众喜欢我，谢谢。 먼저 이렇게 남성분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영화 이런 장르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然后为什么没有韩国？主要是首先是故事它有它的篇幅，那另外就是他们两个是相遇在上海，那在这个电影的设计里面，上海我们觉得。 是，不管在摄影风格等等，我们都觉得它是一个比较封闭，所以你会发现前面的摄影都是比较紧、比较 close。然后，但是到了意大利的部分，我们就希望要更开阔一点，因为必须要找到希望。那我觉得这部电影它透过这两个地方，我觉得它已经饱满了。我没有空间再讲韩国。如果有机会，那个续集，我们可以发生在韩国。 일단 시나리오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상해와 이탈리아만을 고집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시나리오의 그런 흐름상 그 이유는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앵글 이렇게 신경 쓰신 건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항상 주인공이랑 가까워요. 그 이유는 상해는 약간 좀 밀집돼 있고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 반대로 이탈리아는 앵글이 엄청 넓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준호의 그런 개방적인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마음. 그 편안한 그런 마음을 형용하고 싶었고 상해는 이렇게 폐쇄적이고 밀폐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형용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미 이 두 나라로만 해도 시나리오가 꽉 차고 자기의 그런 뜻을 꽉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다른 걸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봉에 대해서는요. 저기 가운데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신 분인데 레이먼? 네, 저분이 이 한국 DLG 담당이세요. 홍콩에서 오신. 그래서 잠깐 이러더니만 우주 스탠드 네. 이분한테 여쭤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분한테 오늘 이메일이 많이 가서 한국에 배급하신 분들이 이 영화를 사서 한국에서 다시 상영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해서 하나 더 줄. 그러면 다음 영화는 한국에서 찍으실 거죠? 可以呀。
감독님의 스케줄이 바쁘셔서 제가 농담이고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여자분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이제 그 난 그 주인공 이준기 씨하고 이제 여자 이준기 씨가 이제 그 떠나고 나서 여자분하고 그 다음에 그 원정태시죠? 피아노맨하고 이제 결혼하기 그러니까 그 사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사랑은 사랑, 진정한 사랑은 남아있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행복하게 이렇게 결말 맺고 싶어서 그렇게 엔딩을 만들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他是说这是俊浩安排的，不是？不是俊浩安排的，因为我觉得没有一个人，没有一个男人可以这么伟大，而且，爱情这件事情没有谁可以替谁安排，我觉得那个都是命运的巧合。那我们在发展这个剧本的时候，觉得这是一个一二三楼的故事，那。 我们后来发现一楼的这个天波这个角色虽然不多，但他却扮演一个很重要的角色，是他可能是一个旁观者，就很像我们都是旁观者。但有时候你做一个旁观者，你一个善意的谎言，或者是一个温暖的帮助，我觉得你都可以让人让那个受伤的人可以往更好的方向走。那当然，天波也有他自己的故事，只是我们。 没有篇幅去说他了，但看得出来，就是他自己也有一段悲伤的故事。所以，当他看到楼上这一对情侣的故事的时候，他知道他应该站在什么样的位置，然后默默去帮助他。只是很巧的是，后来一年后，他们竟然在老马的安排下又相遇了。对。먼저 그 마지막 씬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일단은 마지막 씬은 준호와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혹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피아노맨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건가요? 아, 하여간 그 피아노맨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되게 좀 말씀하셨어요. 그 완벽하게 제3자 입장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이제 선의의 그런 도움으로써 정말 좌절하고 밑바닥까지 간 그런 사람에게 행복과 이제 희망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싶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건 사실 준호가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무도 그런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배치가 된 그런 시나리오상의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예, 여러분 질문 이걸로 마치고 우리 촬영 감독님,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듣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국에 다음 주에 개봉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虽然我们都爱李准基，但 有一个事情很重要，就是这部电影就像我跟准基在聊，就是说这部电影其实最重要的是送给每个人，因为可能在我们的成长过程中，你可能当年跟男朋友分手，你没有好好说再见，或者是你跟你的宠物走了各种家人关系，可能当时都很年轻，都很随意的就翻脸了，但希望透过这个电影看完之后，也许你能试着。 想想看，你有没有跟谁没有好好说再见？那也许你可以试着伸出手，也许这是一个新的开始。对，希望送给大家。 네, 먼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나 젊을 때는 그냥 헤어지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질 때 그냥 툭하고 헤어져 버리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셔 보셨으면 해요. 이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이 영화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그런 강아지 혹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모두가 이렇게 헤어질 때만큼도 행복한 헤어짐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대박나세요!
샤오요. 미안해. 다신 네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나 때문에 많이 슬퍼했을 거 알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是谁？